이제 제가 보는 관상이 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저는 이제 동물 관상을 좀 봐요. 동물 관상? 이게 동물에 대입해서 사람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오, 어떡해. 여기는 동물 관상이 있어요. 오, 언니 뭔가요? 여기는 이제 파란 거 청개구리 상이에요. 아, 좋은 거 같은데요? 귀여워. 가장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말 안 듣는 거. 이게 황소개구리나 이런 개구리, 독개구리는 이렇게 남을 공격하는 성향도 좀 있어요. 근데 청개구리는 공격성이 없어요. 타인으로부터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보호받는. 소민이 그 상대방 공격할 때 엄청나게 하는데요. 그것은 이빨 때문에 그래요. 이빨 때문에요. 그래요. 누가 라미네이트 해요. 소민이 이빨이 좀. 아니 얘가 너무 예쁜데. 개구리상이요. 네. 사람들이 양손이니까 작다고 보잖아요. 개구리상은 권력을 줘요. 야. 야. 맞아요. 다리 깠어. 다리 깠어. 야. 아, 약간 소민이가 또 동생 지잡듯이 잡거든요. 지잡듯이 잡혀요, 진짜. 엄격한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본인이 콤플렉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코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코가 작은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코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가 개구리는 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없네요? 콧등이, 콧대가 없네. 개구리는 구멍만 뻥 뚫렸거든. 그렇다. 그래서 이 양서류, 특히 여자가 양서류를 가지면 코가 크면 오히려 해로워요. 왜냐면 남편은 이게 뭐냐. 성형외과 두 번이나 갔다가 그냥 왔어요, 선생님. 그 소민이 보완해야 될 점은 어디 있어요, 그 관상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예요. 보완할 건 없는데. 어디가 좀 아쉽습니까? 개구리 상치고는 입이 좀 작아. 나 입술이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여기가 성장할 때 입이 찢어지죠. 네. 이게 구강염이라 하는데 찢어질 때 이런 개구리상을 가진 사람은 약을 바르면 안 돼. 더 찢어지게 해야 돼. 선생님 저 여기 맨날 커져가지고 맨날 약 발랐었어요. 아, 그래서 아쉬워요. 진짜? 이게 만약에 더 찢어져서 커졌다면 더 빨리 톱클라스 배우가 됐을 건데 그게 좀 아쉬운데. 언니 오늘부터 조금 큰 거 먹어봐요. 아니 잠깐만. 그럼 언니가 지금 입을 찢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언니 완벽해. 아니, 안 찢을 거야. 안 찢을 거야, 누나. 벌써 슬퍼하지 마. 그래, 안 찢어. 아니, 언니 이뻐. 입이 좀 그 말할 때 커지니까, 아하. 웃을 때 커지니까 여기는 많이 웃으면 복이 많이 오는 거야. 봐봐, 그래서 희극인 하라는 거야. 나 뭔지 알았지? 내가 다 이유가 있어. 예예. 예. 아 선생님, 네. 나 너무 기분 좋아. 선생님 여기 진짜인 것 같아요. 네. 누나 진짜 확실히 청개구리 쪽 상인 게 지금 남달라요. 발 세우고 있는 거 봐봐. 얘가 발가락 길어. 발가락을. 얘가 발가락 길어. 아까부터 계속 보이는데 저렇게 딱 붙여가지고. 소민이 이거 수석 발가락으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발가락도 약간 개구리 같아가지고. 개구리 발. 저렇게 딱. 자 그럼 소민아 나와라. 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먹고 싶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이는데 저 네. 이마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제가요? 예, 예. 어디가요? 이런 이빨은 아 이마가 이런 이빨은 아 이마가. 선생님도 좀 약간 제 이빨에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너무 보이는 거지. 제 지금 관상의 지금 80%가 이빨 얘기. 눈을 뗄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어쨌든 예. 너무 웃겨.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상처나 흉터 없이 깨끗하고 이마가 뒤로 살짝 부었지만 높지요. 그래서 지혜가 많은 임기응변이 굉장히 좋은 그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많은 이마를 갖고 있고. 제가 귀가 좀 근데 선생님 좀 작은데요. 아 예. 귀가 약간 이게 뒤집어졌어요. 네, 접혔어 뒤에. 그죠? 그래요? 귀도 작고. 그러면 이건 어떤 귀냐? 연예인 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귀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있지 않고 많이 돌아다니는 업이나 그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해요. 속으로 쏙 들어가면 조용하게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저는 저 동물은 지금 무슨 상인가요? 여기는 지상이에요. 제가 실제로 쥐띠예요, 또. 아, 진짜 쥐띠예요? 제 쥐띠예요. 아, 그래요? 그럼 더 좋은가요? 네. 그럼요. 쥐띠의 지상. 그러면 이 기운을 100% 더 막
흠뻑 받아요. 쥐면 눈, 코, 입이 모두 이목구비가 쥐처럼 생긴 게 최고예요. 눈, 코, 입, 입이 이렇게 하관이 또 좁지, 여기. 앞에 대문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빨 나왔어요. 길죠? 맞아. 그래서 제가 자꾸 귀, 이빨 얘기하는 거예요. 크면서. 또 이빨 얘기예요? 네. 죄지 오빠, 죄지 오빠. 네. 그리고 쥐상은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해요. 낮에 부지런해, 오빠. 새벽에 일어나셔. 안 가리고 뭘 물어와. 그러니까 다양한 그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은 관상이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잠도 못 자고 일을 해야 되는 관상이에요. 어떻게 오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거는 슬퍼할 일은 아니야. 30년을 더 한다고요? 좋지. 그건 얘기 아니야. 저런 얘기지. 오빠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제 쉬어야지. 안 돼. 아, 그만. 아,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물려주는 거야. 현주는 이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그치, 일해서. 위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 그래. 근데 이게 나. 좋은 얘기야. 그럼 오빠 30년 있다 몇 살이에요? 80살이지. 오 마이 갓. 쉬어야죠. 그래, 그래. 알았어. 고맙다. 이름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 진짜요? 어떤 운의 이름을 주면 좋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오,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기대된다. 엄청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나라. 제가 준비한 이름은 오혜린입니다. 오혜린 좋다. 예쁘지? 뭔가 어울려. 잘 어울리지. 낯설긴 한데 뭔가 소름이 끼치네. 약간 힘이 있다. 그럼 정확한 사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운의 이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무슨 해자에 무슨 문자예요? 이게 이제 총명한 해에 물맑을 린이에요. 물맑을 린? 예쁜데? 오혜린으로 이름을 지어가지면 일단 흉운이 빠지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빼앗기는 이런 일들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다재다능하다의 기본적인 머리가 있지만 그리고 나는 노력파였었거든요. 맞아요. 상당히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네, 노력해서 1등까지도 갈 수 있는 운을 갖고 있었었는데 언니, 여기 다 있어요, 그거. 가만히 있어, 좀 현주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만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지혜 에너지를 가졌고 한문의 또 지략가의 머리이면서 혐오양처의 에너지죠. 아 근데 혜린이란 이름 나쁘지가 않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예뻐. 난 솔직히 근데... 소민이 얘기에 공감하는 게 이름을 뭐 해주신다 그랬을 때 아 뭐 이름이 뭐 이렇게 또. 근데 오혜린 딱 찰떡이잖아. 오나라랑 너무 잘 어울려. 얼굴하고 네. 오혜린이 너무 잘 맞아. 그냥 원래 오혜린 같아. 일단은 법적 개명까지는 아니고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나는 오혜린이야 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운의 작용이 되는데. 근데 나는 진짜 나라가 또 여기 쓸까 봐. 내가 그래서 아, 걱정이라니까. 아니 쟤는 진짜 그런 것도 남거든. 아니야 혜린이야. 근데 선생님이 혹시라도 뭐 앞에 계시지만 가짜면 어떡해. 가짜면 난 진짜 너무 배신감 들 것 같은데. 아 일단 알겠습니다. 선생님께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 근데 찐인데 선생님.